바라는 추락을 자주 한다. 그래서 아바타가 측은하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케어 리프레시 보내려고요. 그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아, 그래서 지금, 일부러 추락을 한 겁니다. 아시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 20시간 정도 건조한 곳에서 잘 말렸습니다. 지금 영상이 최초로 킨 거고요. 센서 오류, 짐벌 오류, IMM, 캘리브레이션 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뜹니다. 짐벌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각도 조절도 안되고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오류를 좀 해결해봤습니다. 비행이 가능한지 이륙해봤습니다. 다행히 이륙도 되고 비행도 가능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잠시 테스트를 하고 조금 더 말려놨습니다. 다음날 윤구님하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특훈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짐벌만 문제가 있다면은 짐벌만 고정을 시켜서 비행을 할 생각으로 비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손님이 왔습니다. 바라는 아직도 이런 장난이 재미있다고 한다. 우휴. 내일 아바타를 써야 돼서 억지로 짐벌을 고정하고 사용할 마음이었는데 하향 비전 센서 오류가 뜨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침수가 되면서 하향 비전 센서 오류가 뜬 것 같습니다. 착륙을 못하고 충돌을 합니다. 하방 센서가 없으니 착륙을 못합니다. 내리니까 계속 쿵쿵쿵거리고 안 돼서 M모드로 바꿔서 시동을 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화도 오고 손님도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저 아바타 아끼는 사람이에요. 입만 퍼... 바라는 추락을 자주 한다. 그래서 아바타가 측은하다. 네, 괜찮아요. 드론 침수는 높은 확률로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어 리프레시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검색에 dji.com이라고 하시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내 계정. 고객 지원. 여기에 택배 수리 접수 아래 있는 DJI 케어 익스프레스 요 서비스예요. 요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 설명이 길었는데 보험을 든 사람은 케어 익스프레스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제품만 보내면 됩니다. 이 제품 보내실 때 알아셔야 되는 게 배터리도 같이 보내세요. 배터리도 새 걸로 교환해 줍니다. 뭐 리퍼 제품인지 새 제품인지 몰라도 내가 쓰던 제품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꼭 배터리도 같이 보내시길 바래요. 디젤 케어 익스프레스 신청 누르고요. 제품 내가 등록해 놓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DJI 아바타 저 이거고요. DJI 케어 리프레시라는 보험을 신청한 사람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수리 비용이 6만 얼마예요. 그냥 조금의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를 보내는 순간 얘네들이 공인비라는 게 붙습니다. 한 4만원 정도 붙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4만원 정도 붙을 거예요. 그 돈을 생각한다면은 무조건 6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케어 리프레시를 신청하는 가격 또한 12만원 정도 되니까 곧 2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한번 교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딱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케어 리프레시를 신청한 사람이면은 그냥 고장이 나면은 케어 리프레시를 받는 게 저렴할 겁니다. 아무튼
맞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주소가 적어놓은 게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소 공홈에서 사신 분은 이렇게 정보가 있지만 없는 분들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주소 추가 누르셔서 이름, 성. 저는 그냥 한글로 다 적어요. 이종훈. 우편번호 알아보는 거는 네이버 지도 같은데 자기 위치 있잖아요. 자기 집 주소. IGA 마트 화성 비봉점이거든요. IGA 마트. 여기 보시면 주소. 주소. 주소를 눌러보시면 여기 우편번호 18284라고 적혀져 있죠. 요거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편번호. 우편번호 18284. 적어주시면 되고요. 경기도 화성시 분은 비봉면. 그냥 비봉면 적을게요. 그 다음 게 비봉면이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그 다음 도로명이니까 푸른 들판로. 그리고 여기는 그 나머지 세부 정보겠죠? IGA 마트라고 할게요. 이 주소 저장하고 사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요. 다음을 누르면은 돌려보낼 구성품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 제품은 반송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프로펠러랑 아바타 본체랑 요거는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제품은 반송하지 마십시오. 컨트롤러, 고글, 아무튼 조종기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얘랑 프롭이랑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프롭. 프롭을 안 보내면 프롭 돈 아마 받을 겁니다. 아마도 저 상처난 프로브로 다시 바꿔놨어요. 아무튼 프로브하고 아바타하고 보낼 거고요. 여기 배터리. 배터리를 보낼 거냐? 예스. 배터리 일련번호를 눌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배터리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일련번호라는 거는 얘죠. 여기 QR코드에 적혀져 있는 이 숫자가 배터리 일련번호일 겁니다. 그러면 넣으면 돼요. 뭐야? 4 와이 아유 노안이야 노안. 아, 노안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노안을 노안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뗄 IPPQ7 나이가 됐다. FA 그리고 배터리 일련번호를 넣었고요. S 기타 요청사항. 아, 이따가 그거 할까? 내 홈페이지에 넣을까? 광고 좀 주세요. 그래 볼게요. 좀 엉뚱하긴 한데, 내 채널 링크 넣으면서 기타 요청 사항까지 넣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은 61,900원을 보내라고 해요. 그럼 보내면 됩니다. 디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및 서비스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이거를 클릭해야 돼요.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 보내면 끝나요. 여기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 여기에서 지불을 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요. 주문번호 종우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확인 누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페이코를 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없어? 왜 현대 없어? 현대 야, 아, 여기 있구나. 현대카드 요거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코보다는 그 스마트폰에 앱카드라는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해볼게요. 그래갖고 전체 동의하시고요.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을 거 없이 그냥 전체 동의하시면 되고요. 현대카드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할부 기간을 선택하십시오. 그래갖고 일시불 여기 현대 앱카드 결제 요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앱카드.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 QR코드랑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그러면 여기 현대카드 같은 걸로 들어갔을 때 위에 보시면은 앱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앱카드. 앱카드 보이세요? 앱카드를 누르시면은 QR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요게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요걸로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결제를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고 인증하고 그러면 주문 중인 PC 결제창에서 결제를 완료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결제 완료 요거 눌러 주시면은 결제가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이메일 받으실 이메일 해갖고 결제 요청. 이렇게 되면은 결제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배터리, 프로펠러, 아바타.
요거를 넣어달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제 성공. 그리고 케이스 번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사진을 찍어놔요. 사실 안 찍어도 돼요. 여기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배송 라벨을 받으면 제품을 DJI로 보내주세요. 작업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요 말대로 네이버로 갑니다. 이제 저는 네이버였죠. 네이버에 보면 메일이 DJI 케어 요게 와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영어는 마음의 DJI 눈으로 못 케어 본다. 인보이스 서비스 교체 비용 입금 확인 알림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택배 외부 상자에 DJI 케어 익스프레스 문구를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제품을 반송해 주십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주소, 연락처, 수취인 요거 적으시면 되고요. DJI 케어 익스프레스라는 문구를 그냥 박스에 적어서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저는 박스가 아직 안 버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중고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 안 버리고 있어요. 원래 박스에 담겨져 있던 대로 챙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고, 배터리랑 프로펠러랑 그 본체만 달라고 했으니까 요 뚜껑은 안 주겠습니다. 짠돌이. 그래서 놓고 배터리도 놓고 연결은 안 해놓고 배터리만 넣고 요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DJI FPV 같은 경우는 케어 리프레시 받는 금액이 3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DJI FPV 같은 경우는 케어 익스프레스를 바로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수리를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수리 견적을 보고, 견적이 리프레시보다 비싸지면은 케어 리프레시를 받으시고, 아니면은 그냥 견적대로 수리를 하시는 거를 좀더 추천드려요. DJI FPV 같은 경우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죠.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지금 9시 다 됐는데, 저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김밥을 사람을 구해서 김밥에서 좀 해방되고, 지금 드론이 많이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이 오래 하실 수도 있고 막한달 만에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희망적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11시에 면접 오시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